반복인 것 같아요. 연습만 그리고 반복만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가장 큰 태양광 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 일이 내가 즐겁고 또 뭐랄까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뭐 이 정도 일쯤이야 뭐. 자,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능력 단위는 방제 설비 공사고요. 거기에 대한 강의 주제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시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여기 한번 간단히 보시도록 하죠. 이게 이제 현장에 실제로 배치되어 있는 설비인데, 자, 이쪽이 센서가 되겠습니다. 화재 감지기. 이쪽 부분이 감지가 되면은 발신기를 통해서 수신기로 가게 됩니다. 수신기로 가게 되면 여기다가 속보 설비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소방서에 연락이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옵션으로 여기다가 뭐 자동으로 셔터가 닫아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다가 펌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화재가 감지가 되면은 바로 펌프를 돌려서 스크린 쿨러가 돌아가게 해서 바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오늘은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 도면을 한번 보시죠. 저희 페이지 능력단위 페이지를 보시면 290 페이지가 될 겁니다. 저희는 이제 전기제어과입니다. 전기제어과고 그다음에 수업은 교과명은 이제 옥랩에서 실습 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이제 능력 단위는 이제 방제 설비가 되겠고 거기 능력 단위 요소로는 오늘 할 내용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반은 이제 처음에는 기초, 이제 1수준. 기초를 함양하는 1수준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중간관리자급의 수준에 지금 3수준 내지 4수준까지 실력을 끌어올려서 현장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항상 실무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회로를 먼저 볼게요. 주회로를. 자, 3상이 들어가고 RST2가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 보게 되시면 자, MCCB를 통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파워릴레이가 작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모터가 가동을 하겠죠. 그렇죠? 밑에가 삼상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 보조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여기에 셀렉터 스위치인데 오토하고 매뉴얼, 수동하고 자동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수동을 먼저 해볼게요. 수동을 딱 셀렉터를 돌려놓고 자,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게 푸시 버튼 1, 2가 있는데 지금 여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은 우리 수동에서 저기 발신기 쪽에서 보면은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가 손으로 누를 수도 있죠. 그렇죠? 푸시 버튼 병렬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도 자 X1 릴레이가 여자가 되겠죠. 그렇죠? X1이 여자가 되면 이쪽이 붙고 그 다음에 램프 1이 기동이 될 거예요. 자 불이 하나 빨간불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X1을 또 볼게요. 자 여기에 X1 있고 또 여기에 X1이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 X1은 비접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평상시에 전원만 들어왔을 때는 그린 램프 안전하다. 그린 램프가 들어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가 눌렀기 때문에 이쪽이 붙고 그 다음에 여기 비접점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린 램프는 떨어지고 에러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쭉 갑시다. 여기 보시면 또 X1 여기 하나 더 있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같이 붙겠죠. 붙게 되면 자 따라가다 보면 자 파워 릴레이 자, MC에 전원이 들어옵니다. MC에 전원이 들어오면 이쪽 접점이 붙겠죠. 그렇죠? 여기 접점이 붙고 여기에 주전원 쪽에 또 접점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터가 가동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밑으로 또 따라가다 보면은 이쪽이 붙기 때문에 자, FR이 뭘까요? FR? 자, 프리컬 릴레이죠. 프리컬 릴레이. 자, 프리컬 릴레이가 전원이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 접점을 통해서 프리컬 릴레이 만약에 뭐 2초 정도 세팅을 해놓으면 자 2초 동안 왕복 운동을 하겠죠. 그렇죠? 왕복 운동을 하는데 자 노란색 옐로우 램프하고 부저. 부저는 뭘까요? 우리 경보 벨이 되겠죠. 그렇죠? 경보 벨이. 그렇게 되면은 옐로우가 들어왔다가 부저가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냥 화재가 발생을 했다. 표시를 하려고 소리를 내겠죠. 그렇죠? 모터가 가동을 하고 스크린 쿨러에서 물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자 경보 벨이 울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옥랩에서는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화재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고 화재에 대한 설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설비를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만들어야죠. 현장에서 하는 거를 지금 저희가 배워서 나중에 취업 후에 또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때 저희가 또 어떤 쪽에 가장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거는 좀 더 저희가 더 철두철미하게 좀 알고 나가는 부분 중에 좀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장에 가면은 저희 실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자, 그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럴 때 옥 외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갑을 이제 이런 장갑 하나만 딱 끼고 이제 비가 와서 콘센트가 젖은지도 모르고 380V를 제가 손으로 만진 적이 있습니다. 장갑을 낀 상태에서.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전기가 와서 손이 마비가 왔습니다. 마비가 와서 바로 그 앰뷸런스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취급을 할 때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전기는 한 번 잘못 만지는 순간에 이제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주점은 항상 머리 염두를 하고 좀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수님들이 항상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수님이 잘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하시고 그 외의 작업들은 이제 사수님한테 물어보거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뭐 천장 이런 거를 보시면 이런 센서를 교체를 하더라도 사다리를 좀 많이 탈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현장에 있으면은 사다리를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렇게 되면 일도 못 나오겠죠. 그렇게 되니까 안전을 정말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전기 우리 뭐 배선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자기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같이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방제실 같은데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또 친숙하진 않지만 또 변전실을 또 우리가 또 출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까지 어디까지인지. 이 전기 쪽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 나이가 들어서도 기술만 있고 자기가 좀 자리만 잡으면은 큰 돈은 못 벌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나이가 먹든지 그래도 이제 힘 닿는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 그 현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좀 뭔가 좀 나은 직업을 좀 선택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 전기는 끊임없이 또 발전해야 되고 제가 또 관심이 있는 그 전기 자동차 분야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쪽하고 그다음에 태양열 발전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전기를 배우러 왔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교수님들이 이게 눈높이 맞춰 주시면서 이렇게 쉽게 알려주시니까 이게 하나씩 이게 하루하루 배워가서 이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제. 그 전기를 쓰기만 해봤지 전기에 대해 공부하려는 마음은 안 가졌으니까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다가 이제 여기 와서 처음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직접 배워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쓸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었는데 생각보다 이론적으로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복잡했는데 그래도 계속 배우다 보니까 좀 더 친숙해지고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들은 충분히 숙지가 됐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지금 안쪽으로 그 벽으로 가셔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작업을. 이쪽도 다 됐는데? 과정은 배관 작업입니다. 배관. 자, 이 배관을 보시면 이게 도면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배관 바깥으로 입력, 전원 입력, 그 다음에 요런 데 이제 스위치 박스로, 스위치 박스를 통해서 여기서 입력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램프로 출력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짧게 된 거지만 지금 실제 현장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길겠죠, 이 거리가. 제어 컨트롤함이 있으면은 바깥으로 길게 연결이 돼 있겠죠. 그 부분은 지금 축소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실무로 NCS 과정에 따라가지고 배워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네. 자, 지금 봤을 때 아까 보니까 제가 바깥에서 휴기도 했잖아요. 네. 이런 구간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연결을 하고 그 자리에서 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휘었죠. 반드시 휘더라도. 네. 근데 우리는 이쪽으로 휠 거죠, 지금.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꼽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네. 해서 미리 여기다가 먼저 꼽아 놓는 거예요. 자, 꼽아 놓고. 자, 새들을 하나 체결. 자, 새들 하나 체결합시다. 한번 잡아서. 잡아서 이대로 바로 휘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보니까 안쪽이 여기에 지금 씹혔죠, 그쵸?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딱 꼽으면 어때요? 딱 좋죠? 예. 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방법을 또 알려주시니까 이게 저는 뭐 하루하루 이렇게 새로운 거 배워가는 마음이 좋습니다. 매뉴얼? 그렇죠? 네. 매뉴얼.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토. 그렇죠? 그럼 결선을 할 때 매뉴얼은 이 두 개를 써먹고 오토를 할 때는 어떻게 써요? 이쪽을 써먹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면은 그 협회나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연구소 같은 데서 또 나름대로 연수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또 새로운 걸 또 받아서 이제 몸에다 익히고 또 그거를 또 우리 학생들한테 또 전수를 하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경보기 같은 게 이제 감지를 했을 때 전기가 흘러서 이 단자들을 통해서 이제 뭐 파워 릴레이를 통한 전원을 통해서 가거나 식으로 해서 릴레이가 작동하고 연속적으로 이제 동작이 될 수 있게끔 여기서 제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전문가가 다 되셨네요. 몇 개월 되셨어요? 아, 저도 3월 달부터 와가지고 한 5개월밖에 되진 않았고요. 워낙 실무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해보고 계속 이제 교수님이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시니까 아 되는구나라고 싶고 계속 또 하다 보니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무는 그래도 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느는 게 바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론 같은 경우가 살짝 알면 알수록 좀 더 재밌으면서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벗기세요. 비박이 너무 짧아요. 더 벗기라고? 네. 약 1cm 정도. 1cm 정도요? 제가 봤을 때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1cm 정도 돼 보이죠? 네. 이거보다 약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약 1cm 조금, 예. 네. 지금 한 요 정도가 딱 적당한 거예요. 네. 아까는 너무 짧은 거고요. 네. 왜 그러냐면 요거를 네. 너무 짧게 하다 보면은 네. 여기를 넣었을 때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이 안에까지 피복까지 같이 물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전기가 안 통하겠죠. 전기가 안 통하죠.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본인은 들어갔는데 확인하면서도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나올 네. 수 있게. 그렇죠. 조금씩은 까서. 보이게 약 네. 2mm 정도는 보이게 네. 그렇게 까시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사이즈가 있는데 너무 조금은 벗긴 거예요. 여기를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 여기 선을 집어넣었을 때 이 피복이 여기 안에 같이 물리게 되면은 전기가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육안상으로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더 벗겨서 전선이 살짝 보이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해주고 있었습니다. 전기의 이론은 기초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기는. 그러니까 기초 확립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좀 애를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 부분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도면이나 회로 같은 거를 보고 판독을 해야 하는데 이게 그 어느 정도 숙달이 되지 않은 이상은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해결 자체를 못해요. 이게 무슨 흐름인지, 동작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기구류나 뭐 베이스 같은 거에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릴레이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해서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 쉬운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어려운 거,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안 보고도 그냥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네. 제가 사회에 있으면서 이 사무직 쪽이라 이런 쪽은 사실 나오면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은퇴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앞으로 뭐 70 넘어서까지도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그걸 대비하려면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기술 중에서도 가장 많이 또 필요로 하는 게 전기인 것 같아서 지금 전기 기술을 배우러 여기 들어왔습니다. 날씨의 영향도 있겠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시네요. 아, 예. 사실 이게 젊은 친구라고 또 저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따라가려면 상당히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일이 내가 즐겁고 또 뭐랄까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뭐 이 정도 일쯤이면 뭐 다른 게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지금 일상생활 모든 것들이 이런 그 뭐 시퀀스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기초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심지어는 뭐 자동차 깜빡이라든지 뒤에 뭐 후진나 뭐 센서라든지 모든 게 이런 회로들이 그 안에가 조그맣게 컴퓨터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다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것도 다 응용돼서 모든 생활에 지금 없는 데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아래를 유잖아요. 그럼 GL은 어디 있어요? 그린 램프. 근데 왜 지금 이 두 개밖에 없어요? 3구짜리. 3구짜리 또 꼽으셔야지. 1구짜리 꼽으셨어. 그래서 일단 꼽으시고, 네.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자, 예를 들어서, 이대로 해서, 뒤로. 여기다 박아놓고, 다 박아놓고, 바로 결선하면 찾아서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편하겠죠.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저도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먼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무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뭐 이렇게 실무를 많이 안 하고 현장에 나가잖아요. 자격증만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으로는 봤는데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선을 하고 전선을 벗기고 이런 거조차 처음에는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저는. 그 선임들한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배우다가 나중에 이제 경력을 쌓고 저도 이제 잘하게 된 계기는 나중에 경력이 좀 됐을 때 전기 기능장을 이제 시험을 쳤는데 그걸 연습하면서 뭐 노하우며 이제 작업 속도 뭐 조절이며 여러 가지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도, 최근에도 이제 현장에 있었지만, 현장에 나가서도, 그 자격증을 위해서 인정도 좀 받고, 이제 작업도 좀 훨씬 이제 수월하게 하고, 노하우가 많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도움은 많이 됐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전기 공사업 쪽으로 가게 된다면, 좀 지구력이 좀 있어야 돼요. 이 작업이 이게 쉬운 작업이에요, 체력적으로. 조금 그 땀도 많이 흘리고 체력도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좀 지구력.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좀 꼬이기도 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나름대로 좀 근성이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조금 하기에는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대한상공에서 경기 인력 개발하는 모든 과정을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학 시기는 3월, 8월, 11월 중 연중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입학 자격은 15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학할 때에는 구술 면접 또 사전 평가를 실시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동작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화 한번 넣으시죠. 자, 전원 들어왔고. 자, 한번 눌러볼까요? 아니죠. 그래도 MC는 붙어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거꾸로요. 자, 도면 보시죠. 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맨 처음에? 초록색 불. GL이 들어야 하잖아요. 네. 그쵸?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위아래가 지금 바뀌었나요? 네. 아하. 다시 연결해. 아하.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지금 풀으시고, 지금. 자, 내리시고. 자, 바꿔 껴보세요. 교수님. 네. 뭐가 잘못됐나요? 아, 예. 지금 처음에 초기에 전원을 올리면은 안전하다는 표시로 이제 그린 램프, 녹색불이 들어와야거든요. 지금 그런데 연결을 지금 결선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빨간불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선이 잘못한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그래서 수정 작업 중입니다, 지금. 했다는 게 동작이 안 될까봐 그런 점에서 좀 떨리죠. 됐나요? 잠시만요. 네. 자, 그린 램프 찾아봐야죠. 자, 이것처럼 지금 결선 한번 잘못되면 지금 현장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새로운 걸 하나 꾸몄어요. 프로젝트를 하나 받아가지고 새로운 설비를 하나 꾸몄는데 결선이 하나 잘못됐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에 지금 배관이 짧으니까 바로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현장에 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되게 넓은 공간에서 배선 배관도 엄청나게 길을 거 아니에요. 천장으로도 날라오고, 뭐, 바닥에서도 오고, 저 멀리 있는 건데, 한 가닥 잘못 들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아예 작업, 새로운 설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면 해동을 해서, 처음부터 결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실수를 좀 많이 하다 보면은 또 본인도 나중에 또 신중하게 되겠죠. 잘 안 되면은 이제 잘 될 때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현장 가면은 그때 가면 이제 할 때마다 계속 신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저 자신한테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다음에는 한 번에 성공해야 되겠다는 좀 마음이 강해져요. 좀 기분이 치우그러지죠. 한 번에 성공. 수동으로. 지금 다시 오토로 났어요. 네. 다 났죠? 네. 되네. 자, 이제 수동 모드를 놨을 때, 내가 이제 소화 전에, 만약에 이제 자동으로 감지를 안 하고, 그거보다 제가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럼 벽에 이제 소화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발신기에다 버튼을 누른 거랑 같잖아요. 수동을 놨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비상벨이 울리고, 모터가 가동하고, 스프링클러가 물이 확 뿌려서 화재 진압, 맞죠? 자, 그렇게 되면 똑같이 수동으로 딱 누르면은, 자, 경보 발생.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스프링클러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만약에 이제 뭐 기능사 시험을 봤어요. 네. 이렇게 되면 감점 사유예요, 완전히. 완전 감점 사유고 현장에서도 보기 좋아야 찾기도 쉽겠죠. 네. 뭐 개선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생기거나 그럴 때 어떤 선이 간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보완할 점이 많아서 크게 만족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작동은 됐으니까, 예. 네. 그래도 이제 작동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쵸? 뭐 이런 미관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 다시 이제 2번으로 갈게요. 자, 수동일 때는 지금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자, 봅시다.
자, 되네요. 자, 2번. 2번에 화제가 났습니다. 네. 하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깔끔하게 예, 좀 해주셔야 예. 현장에서도 뭐 제어판 짜는 업체예요. 예를 들어서 예. 여기서 납품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좀 신경 써주시고 참 이런 부분은 뭐 괜찮아요. 지금 배관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고요. 그래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아, 네, 전원 내리시고 철거해 주세요. 네. 지금의 수준은 우리 이제 그 전기 기능사 시험을 지금 당장에 보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좀 더 연습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나중에는 이제 PLC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자동으로 더 이제 컴퓨터로 프로그램해서 여기다 넣어서 여기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자동 제어까지 이제 좀만 더 있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발전을 했죠 지금 정도는. 네. 처음에 좀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제가 이렇게 실력이 되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기쁩니다. 빨리 나가서 네, 또 취업을 해서 이런 걸 또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도. 이 NCS 과정이 아니었다면 좀 힘들었을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거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기 그 인력개발원에 기술을 배우고 들어왔고요. 현재하고 똑같이 실습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론만 가지고는 전기가 그렇게 습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인력개발원 같은 경우는 거의 실습이 일주일에 거의 해서 70%에서 80%가 실습이다 보니까 계속 반복된 그런 실습을 통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손에 좀 빨리 익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전기 기술 배우는 게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한다. 기초가 탄탄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약 10년, 뭐 20년 되면은 그쪽 분야에서는 이름 꽤나 날릴 수 있는 뭐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죠. 나중에는 제가 직접 이제 전기 기사나 기능장 같은 게 돼서 이제 뭐 실제로 시설 같은 걸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휘를 하면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자고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